다음은 여름철 실내 운동에 대해서 안내해 주실 거예요. 네, 물리치료사 문교훈 선생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름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실내 운동법 알려주신답니다. 네, 요즘 더위에 장마에 밖에서 운동하기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오랫동안 운동하게 되면요. 이전 수업에서 들었던 것처럼 탈수와 온열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너무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기력도 떨어지고 컨디션 더 안 좋아지고 건강적인 부정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근육량이 줄어드는 거 아시죠? 자, 우리가 근육이 제일 많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70대가 되면은 그 근육의 50%까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나요? 네. 그리고 65세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2주 동안 그 운동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 다리 근육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다리 근육이 4%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2주만에요? 보름 운동 안 했는데 4%가 줄어든다. 네, 4%가 줄어든다. 실제로 환자분들이 입원하셔가지고 운동량이 줄어들게 되면 허벅지 안쪽 근육부터 말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아프거나 덥거나 하면 운동 그만큼은 쉬시죠. 아니 이게 무리하면 안 되니까 또 쉬게 되잖아요. 하지만 움직이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요. 네. 특히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근육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다시 그 근육을 늘리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아~ 네. 그래서 꾸준하게 미리미리 운동해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두 주 만에 빠진 거 채우려면 두 달 걸린다는 얘기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통장에서 돈 나가면은 다시 채워넣기가 힘든 것처럼 맞아요. 안 나가게 하는 게 맞아요. 제일 중요한데 근육이 그런 건. 그러면은 진짜 여름에는 비 와서 못해, 더워서 못해. 네.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비가만 오면은 관절이 쑤셔서 운동하기 힘들다는 분 정말 많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장마철이 되면 습도도 높고 기압도 되게 저기압이라고 하잖아요. 자, 저기압이면 상대적으로 저는 어떻게 될까요? 고기압이 됩니다. 그럼 그 관절 내부의 압력이 그만큼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관절 액들이 관절을 보호하는 액들이 흡수가 되질 않아요. 그럼 관절이 더 땡땡 붙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염증이라든지 뭐 인대에 좀 문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기운을 좀 북돋아주고 그리고 관절 건강을 지키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지금 시청자분들도 네. 실내에 계시죠? 네. 많이 따라해 주세요. 자, 일상생활 하면서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오늘은 누워서 그리고 또 앉아서 서서 하는 단계적인 운동을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누워서 보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서서 끝나실 겁니다. 네. 자, 네.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자, 네. 먼저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 해볼까요? 네.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을 먼저 준비를 했어요. 네.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급격하게 몸을 움직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몸에 피로도가 쌓이게 되고 오히려 다른 운동을 할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한번 준비했으니까요. 제가 먼저 시범을 좀 보여드리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기 누우시겠다는 얘기죠? 네. 네. 아침에 일어난 것처럼. 네, 아침에 일어난 것처럼. 네. 네. 자, 누워보겠습니다. 자, 어우, 누우니까 좋네요. 네. 자, 자 누워서 일어났어. 네. 자,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먼저 하시죠? 기지개. 기지개 키시나요? 네. 굉장히 아니, 건강하시네요. 자, 기지개. 아니, 우리는 집에는 개는 키는데, 우리는 안 켜거든요, 기지개. 자, 기지개 쭉 핀 상태에서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네. 척추가 늘어난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좌우로 몸을 움직여줄 겁니다. 오. 자, 이렇게 10번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네. 아니, 왜 꼭 위로 안 하고 좌우로 움직여야 돼요? 자, 우리 척추는, 네. 우리 척추는 구조가, 네. 구조가 커브가 있는 구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여줬을 때 쭉쭉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고 관절 자체가 옆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옆으로 움직였을 때 척추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운동하다가 보면은 가끔 하다가 저 목이 아파요? 팔이 쩔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목 어깨 긴장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기지개를 피면 어떻게 될까요? 어깨가? 윗목 근육이 뭉치게 되는 거. 아, 긴장을 하는구나. 그럼 팔이 저리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상태에 맞게끔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작을 네. 일어서서 스트레칭 할 때도 좌우로 움직여주는 게 더 좋습니다. 괜찮아요? 좌우로 움직일 때 골반 잘 고정하고 하시면은 고정. 척추가 늘어날 수 있겠죠. 고정점이 없으면 늘어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했으니까요. 다음 운동은 조금 더 근지구력을 올릴 수 있는 운동을 해주는 게 좋겠죠. 난이도가 좀 올라가네요. 자, 사진을 보시면은 엉덩이를 든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고 하나씩 다리를 내리고 올리기를 10번 반복을 하는 건데 이것도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사진만 봐서는 쉽지 않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네.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다리를 무릎 세워주시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하고 엉덩이를 들어주세요. 아, 그리고 피자세다. 뒤꿈치 네. 고정. 뒤꿈치를 그 고정. 고정하고 한쪽 다리 들어주시는데 이때 골반이 돌아가게 되면은 다리의 무게를 잘 못 견디겠죠, 허리 골반이. 네네. 그래서 잘 고정시켜준 상태에서 터치하고 올라오기를 10번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허리 골반이 고정된 상태에서 다리의 무게를 지지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실질적으로 서서 걷거나 할 때 조금 더 내 척추나 이런 부분에서 무게를 잘 지탱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린 동작이 쉽지가 않아 보이시죠? 그러니까요. 아니, 엉덩이를 들고 다리를 하나 들려고 그러는데 네. 요게 이제 뒤뚱뒤뚱 하시거나 아니면 허리가 또 아프시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엉덩이를 붙이고 하면은 강도가 아주 낮아지겠죠. 아~ 네. 그 대신 다리가 내려갈 때 허리나 등이 뜨지 않도록 잘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팔도 같이 지지하게 되면은 팔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개인에 맞게 강도를 천천히 증가해 가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다 앉아 계시지만 네. 집에서도 앉아서 생활 많이 하시죠. 그렇죠. 네. 이 앉아서 생활 하실 때 보면은 다리도 뭐 한쪽 골반이 짧아진다던가 허리가 아프던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앉아서 하는 운동을 지금부터 진행을 할 텐데 네. 네, 오늘 시청자분들도 그리고 스튜디오에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아우, 좋죠. 자, 네. 먼저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끝에 한번 걸터 앉아 볼까요? 걸터 앉아요. 네, 걸터 앉은 상태에서 팔을 어깨 높이까지 들고요. 두 손을 모아주세요.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팔을 옮겨주시고 다리는 모아서 반대쪽 방향으로 모아주세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몸이 기울지 않도록 허리 골반 잘 고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들어서 반대쪽으로. 들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10번입니다. 하셔야 돼요. 시작. 하나. 이 동작 제법 시원하네요. 셋. 다섯. 여섯. 일곱. 저기 같은 방향으로 여덟, 가시는 분 누구예요? 아홉. 열. 좋습니다. 네. 자, 잠깐 했는데 조금 호흡이 가쁘신가요? 예. 체력이 안 좋으신 겁니다. 안 좋아요? 네, 안 좋으신 겁니다. 숨 차지 않아. 이렇게 되면 허리 골반이 고정된 상태에서 팔과 다리가 교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의 가동성, 우리 움직임의 가동성을 늘릴 수 있고 이렇게 가동성이 좋아지게 되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약수도 가면 왜 허리 돌리는 기구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앉아서 하는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 괜찮은데 네. 허리 골반을 잘 고정하고 해주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여기는 고정하고 네. 허리는 고정하고 반대 이렇게.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아니 근데 만약에 네. 요것도 힘들다. 나 허리 아프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요거는 그러면 같이 움직이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허리 골반 자체가 비트는 힘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네. 통증이 있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상체를 고정하고 다리만 움직이기를 먼저 하든지 아니면은 다리를 고정하고 상체 움직임만 먼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10번 이상 하셔도 괜찮아요. 체력이 네. 부족하시죠? 평소에 잘 안 쓰는 근육을 움직이는 취지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자, 이번에는 또 앉아서 하는 운동을 할 건데 네. 김지선 씨 한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언제 부르나 했습니다. 네. 네. 제가 또 운동도 좋아하거든요. 네. 네. 자, 우리가 한번 앉아주실까요? 앉아볼까요? 네. 자, 우리가 앉아있게 되면요. 어디가 짧아지냐면은
고관절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상당히 그렇죠. 짧아져 있습니다. 예. 자, 일어나 있으면 여기에 늘어나 있는데 앉으면 네.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짧아져 참, 있죠. 예. 그 부분 때문에 허리가 앞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디스크 관련 질환이나 척추 질환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불을 늘려주는 운동을 해주면 되겠죠. 요 앞쪽을 늘려준다? 네. 네. 자, 사진을 보게 되면은 한쪽 엉덩이만 걸터앉는 거예요. 자, 앞으로 아, 나오셔서 한쪽 네. 엉덩이 걸터앉아주세요.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정말 자세가 너무 섹시해진다. 의자가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반대 손으로 의자를 꽉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 상태로 이 앞쪽 부위를 뒤로 쭉 빼주면 벌써 늘어나요. 오. 오. 네, 벌써 늘어나는 거예요. 오, 시원. 자, 그 상태에서 오, 시원해요. 조금 더 늘려볼까요? 팔을 올린 상태에서 오. 한쪽 방향으로 몸을 기울어줍니다. 그럼 늘어나는 게 우와. 눈으로도 보여요. 우와. 자, 갈수록 범위까지 해서 오. 범위까지 해서 오, 저도 너무 시원해요. 둘, 둘, 셋, 넷. 이렇게 10번 해주는 겁니다. 오. 셋, 넷. 오. 다 지금 따라하고 계시죠? 네. 네 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따라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운동을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반대쪽 다리는 허벅지에 힘이 좀 더 들어갑니다. 살짝. 네, 네. 그렇죠? 런지가 어려우신 분들은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 여기 허벅지도 단단해요. 네. 네. 그러면은 이 무릎에 가해지는 이 압력들을 좀 분리해낼 수 있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 예방에도 괜찮고요. 허벅지 활성화가 되니까 당뇨, 네, 혈액 내 잔당들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것도 내가 유연성이 좀 약해서 아니면 네. 허리가 안 좋아서 이 동작도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앉아보시죠. 네. 자, 바로 앉아보시고. 네네. 이쪽 부위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고관절 네. 앞쪽 부위가. 자, 그러면 반대 손으로 고정점을 만들어주고요. 무릎을 자, 잡고. 그대로 팔을 올린 상태에서 옆으로 기울입니다. 그럼 여기가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 자, 예. 넘기는 것보다 위로 찔러줘야 돼요. 찔러. 네, 찔러줘야 돼요. 찔러. 찔러줘야지만 네, 찔러. 이쪽 부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 옆구리도 시원하네요. 맞아요.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오. 네. 자, 이번에는 한번 서서 한번 운동도 볼까요? 네. 네. 자, 앉아서까지 운동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가 바로 선 상태에서도 운동을 해줘야 돼요. 누워서 앉아서 서는 서서. 상태. 네. 그렇죠? 발달 과정이죠. 네. 자, 저를 한번 좀 봐주실까요? 네. 자, 서서 할 수 있는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종아리 근육의 활성입니다. 종아리 근육. 네, 종아리 근육 네.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종아리 근육. 우리가 심장에서 뿜어낸 혈액을 다시 환류시키는 순환에 가장 중요한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이거 종아리 근육 네.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할 건데 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선 상태에서 손등을 정면을 보고 서겠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깨가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네, 네. 이걸 필려면 어떻게 될까요? 펴, 이거, 그렇죠, 뒤로 말지. 돌려야 돼요. 뒤에. 손바닥을 뒤로 돌리면서 까치발. 아, 까치발. 네, 내려오고. 네. 다시 까치발 들면 들고 오. 내려오고. 오. 아니, 이거 꼭 마주보고 해야 돼요? 이제 가까이 갈 것 같은데요. 네. 어, 너무 좋은데요? 아이고, 네. 아, 네, 좋습니다. 네. 아. 내리는데 네. 이게 까치발 들기가 쉬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까치발 운동합니다. 아. 하나, 둘, 셋. 오, 어이, 네, 맞아요. 이게 좀 쉽지는 않네요. 네, 네. 잘하시네요, 김지수 씨. 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까치발 들기 할 때 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고 계속 한다면은 이 종아리 근육 활성을 더욱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해보고 싶네, 계속. 어, 맞아요. 네, 계속 하면 됩니다. 해보고 싶네. 네. 아유. 저기 자녀분들은 잘 크지요? 아, 네, 이제 곧 돌입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네, 아유, 네. 예. 아주 좋네요. 부부가 이렇게 여보 오늘 네. 낮에 뭐 먹을까? 아, 낮에는 그냥 뭐 외식할까? 그러니까, 네. 그래. 제일 좋으시죠? 남이 네.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맞아요. 이러면서 하면 네. 되겠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 운동도 네.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면 팔이 안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깨만 계속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깨만. 네, 네, 네. 어깨만. 그런 그럼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네. 내가 가동할 수 있는 가동 범위 내에서만 하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네. 해서 여기까지만. 거기까지만입니다. 네. 이걸 안 된다고 억지로 허리를 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허리를 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 허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 가능한 범위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서서 들어가도 돼요, 근데? 조금만 더 도와주시죠. 아, 그래? 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운동 중에 네. 균형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균형. 이 균형 능력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한 발로 서서 하는 동작을 해주면은 우리 골반의 대칭이라든지 그다음에 고관절의 가동성, 안정성, 네. 무릎 이런 부분의 안정성 키울 수 있어요. 자, 저 따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주먹을 앞으로 딱 모아보세요. 주먹 모시고 제기차기를 할 겁니다. 자, 제기차기. 제기차기. 하고 나서 손으로 발바닥 면에 먼지를 털어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네, 널어주는 거예요. 네. 네, 또 반대쪽 다리 제기차기 하고 이렇게 털어주고 다시 올리고 털어주고 이렇게 열 번입니다. 올리고 털고. 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올리고 털고. 옆모습 보세요. 올리고. 아,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뭘까요? 그렇죠? 네. 그럼 안 될. 이거 상체가 숙여서 터는 거죠. 아. 네. 고정. 상체는 고정. 고정하고 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다리를 들어 올리는 근력, 다리가 움직였을 때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이 같이 아니, 쉽게 하려고 그랬더니 허리 상체는 고정. 요거 상체 고정.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뻥튀기. 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고. 네. 자, 이렇게 하체의 균형과 근력을 동시에 강화를 해줘야 우리 노화랑 그다음에 근육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하체 근육, 우리 근감소증 되게 위험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챙겨가면서 운동을 하실 수 있게 되는 네. 겁니다. 이것도 힘들다 하시던 분들. 희선 씨 힘들어 보여요. 아, 요거 힘드신 분들은 네. 의자에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아, 의자에 앉아서 그냥. 네, 의자에 앉아서. 네. 다리를. 하지만 네. 의자에 앉아서도 상체는 숙이지 말고. 상체를 잘 고정시킨 상태에서 네네. 하는 겁니다. 자. 집에서 열심히 네,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상체 고정. 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네. 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맞아요. 운동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해봤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선생님 저는 관절이 아파서 도저히 운동을 못 하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절의 액을 관절에 보호하는 관절 윤활액을 흡수시킬 수 있는 거는 운동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기압이 낮은 상태에서 관절이 아픈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부위별로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죠? 네. 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자에 앉아서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앉아서 바로 따라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릎 통증이 있을 때는 대부분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은 허벅지 앞쪽 근육이 긴장하거나 약화가 생길 수 있어요. 네. 자, 지금 저기 보시면 우리 무릎 인대라고 슬개건이라고 합니다. 슬개건. 허벅지 근육이 모여서 무릎뼈 위쪽에 붙고 그게 정강이뼈 앞쪽에 볼록 튀어나온 부위에 붙어요. 네.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앉은 상태에서 걸터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 앞으로 빼줍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근육이 풀리지 않아요. 아, 힘 주고 있는데 어떻게 풀겠어요? 안 풀리겠죠? 힘 빼셔야 돼요. 빼고 무릎 뚜껑뼈, 뚜껑. 네, 슬개골을 만진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정강에 톡 튀어나온 뼈가 느껴집니다. 네, 네. 네, 거기에 슬개건이 붙는 거예요, 슴줄이. 아.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좌우로 천천히 문질러주세요. 아, 톡 튀어나온 뼈 주위를요? 네. 그 무릎뼈하고 통증한 뼈 그 사이. 자, 혹시 시원하십니까? 저요. 안 좋은 겁니다. 아, 네.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 이 부분은 시원해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30개 정도 매일매일 좀 풀어주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발목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네네. 네, 발목은 아까 까치발들기 하셨으니까 발목 좀 뭉치셨을 거예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천천히 다리를 한쪽 올려주시고요. 올려서. 자, 우리가 종아리 근육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비복근하고 가자미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종아리 사이즈의 대부분은 우리 우리 가자미근에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가자미근을 풀어줄 거예요. 깊숙하게 있습니다. 가자미근이? 네. 엄지손가락을 두 개 딱 붙여볼까요? 네. 붙인 상태에서 정강이뼈 가운데에 바로 뒤쪽으로 엄지를 꾹 들어가서 눌러줍니다. 그럼 느낌이 굉장히 아파. 알싸한 느낌이 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발목을 까딱까딱 20번만 움직여봅니다. 넷, 다섯. 아프신가요? 저 아픈데요, 여기가? 아프신 분들은 내가 평소에 많이 서 있거나 골반이 앞으로 많이 밀려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다 풀어졌죠? 네. 자, 내리고 발목 한번 돌려볼까요? 오, 시원해. 가볍죠? 오. 안 좋으신 겁니다. 네. 자.
시원하다 그러면 안 되는구나. 네. 그러면 안 좋은 거구나. 자, 오늘 이렇게 즐겁게 한번 운동을 다 따라해 보셨는데 네. 앉아서도 서서도 다 운동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더워서 흘리는 땀은 순간적으로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리려고 나는 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은 우리가 해봤지만 에너지 대사를 통해서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몸의 순환도 원활하게 될 수 있고요. 또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덥다고 집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집안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을 통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문경훈이었습니다. 문경훈 네. 선생님의 강의였습니다. 네. 네. 자,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시청자분께서 요즘 너무 더워서 잠도 잘 안 오는데 자기 전에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하셨거든요. 자, 우선은 자기 전에는 부드럽게 좀 스트레칭이 되는 운동이 좋아요. 네. 근육에 힘을 좀 풀어주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손은 깍지를 끼시고 앞쪽으로 쭉 밀어보세요. 네. 자, 위로 올리셔도 되고 어깨 아프신 분은 안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올린 상태에서 좌우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잡아당기를 10초 정도 해주시고 힘을 딱 풀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몸에 힘이 쫙 빠지죠. 이런 상태로 주무시게 되면 좀 더 잠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거죠. 다섯 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네네. 네. 근육을 이완시킨 다음에 네. 잠이 들면 잠이 잘 온다. 네, 맞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네. 어휴,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물리치료사 문경훈 선생님의 수업이었습니다.